깔릴 수도 있습니다. 올리고 내리다 힘 다 빠지네. 아이고. 뜰 때랑 내려놓을 때 많이 다쳐서. 제가 힘이 약한 걸로 하겠습니다. 무겁게 하면 쉬는 시간이 길어져요. 운동을 하실 때 해당하는 부위에 중량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축을 이끌 때는 좀 빠르게, 최대한 빠르게 수축을 이끄는 게 해당 부위에 좀 더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약간 리듬감을 갖고 수축을 빠르게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대신에 고립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. 고립이 유지가 되게끔 빠르게.
운동할 때보다 영상 촬영하면서 운동을 하면 막 자세도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치팅도 많이 안 쓰게 되고 하니까 더 빨리 지치고 힘든 것 같아요. 카메라도 의식을 안 해야 되는데 아, 자세가 개판으로 나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해서 마지막 세트는 드랍 세트로 진행하겠습니다. 가슴 운동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